SQL 활용 챕터 첫 번째 섹션입니다. 구조적 질의어라고 되어 있죠. 이 SQL을 그냥 한글로 풀어 쓴 거예요. SQL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든지 일단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무튼 제가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SQL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표준 언어예요. SQL은 관계대수라는 걸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관계대수가 뭔지도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릴레이션을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QL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물 형태가 릴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릴레이션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킹 처리를 해놨는데 릴레이션 데이터를 입력을 기본적으로 하겠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입력한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출력할 수 있다. 또는 SQL을 통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입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SQL을 통해서 출력되는 결과 역시 릴레이션 형태로 출력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연어와 유사한 구조로 학습이 용이한 고급 언어라고 되어 있죠. 자연어와 유사한 구조랑 고급 언어랑 같은 의미예요. 어찌됐건 제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어순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순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키워드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해석이 매끄럽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기능이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이 있었잖아요. SQL도 마찬가지 정의어,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로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SQL 중에 내장 SQL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SQL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포함된 SQL을 내장 SQL이라고 하고요. 내장 SQL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호스트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스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함께 실행이 되고요. 내장 SQL도. 그 다음에 일반 SQL은 다수의 튜플 변환이 가능하지만 내장 SQL의 수행 결과는 무조건 단 하나의 튜플만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스트 변수와 호스트 프로그램의 변수와 대응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이름은 서로 달라도 괜찮지만 타입은 일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쪽은 숫자인데 이쪽은 문자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무결성에 무리가 오겠죠? 그래서 타입은 같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SQL 명령어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키워드가 엄청 쏟아집니다. 키워드 다 공부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을 위한 공간을,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 수정, 변경하는 언어로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객체라는 거는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우리가 다 배울 겁니다. 물론 스키마랑 테이블, 도메인은 공부했죠.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수정하고 뭐 삭제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걸 DDL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DDL 명령은 이런 것들이 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수행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특징도 있네요. 자, 다음으로 데이터 조작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삽입하거나 갱신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언어예요. 데이터 자체를 방금 전은 DB 객체를 생성하고 제거하고 하고 있었잖아요. 건물 구조를 이제 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데이터 조작어가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DML 명령 마찬가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TCL이라는 걸 활용해서 실행 전 상태로 복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되돌릴 수 없다고 되어 있었고요.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제어는 DCL이라고 하고요. 접근 통제, 병행 수행 이런 여러 가지 관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명령어가 나와 있고요. 이 명령어 중에 트랜잭션이 붙어 있는 명령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TCL이라는 별도의 분류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TCL 나와 있죠? 트랜잭션 제어어라고 해서 이 트랜잭션 제어어는 올라가서 이 부분 DML의 명령을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DDL, DML, DCL을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SQL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관계 해석이에요. 관계 해석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요. 비절차적인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대수랑은 약간 달라요. 자, 무엇인지 또는 비절차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내려가 보면 관계 대수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리고 비절차가 아니라 절차적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다시 올라가서 수학의 술어 해석에 기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어 해석이 뭔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SQL과 같은 성격의 질의어를 사용하고요.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으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죠. 튜플은 말 그대로 튜플을 기준으로, 도메인 관계는 속성을 기준으로 조회를 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능과 능력 면에서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는 기능과 능력이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계 해석의 논리 기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체크한 부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원자식, 여기 조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두 조건식을 또 눈으로 연결하는지 두 조건식을 그리고로 연결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 조건식의 결과를 이제 부정할 건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관계 해석 정량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 자, 여기까지가 관계 해석이었고요. 다음으로 관계 대수입니다. 관계 대수는 조금 양이 많아요. 방금 봤지만 어떻게 절차적 언어 그 다음에 주어진 릴레이션으로부터 새로운 원하는 릴레이션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필요하죠. 자, 일반 집합 연산자, 순수 관계 연산자로 구분이 되는데 서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순수 관계 연산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왼쪽에 기출되는 부분이 많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긴 한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합집합은 중복 없이 두 릴레이션을 합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 기호 방금 봤죠? 요 놈 관계 해석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명령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니온을 기억하면 되겠죠? 릴레이션 R과 S를 합집합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고요. 아래쪽에 표를 보면서 좀 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릴레이션 R과 릴레이션 S가 있고 지금 합집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위쪽에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일단 암기를 하셔야 돼요. 차수와 대응 속성의 도메인이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암기는 암기대로 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보면 느낌이 와요. 회원번호, 이름, 과목 각각 대응되는 속성들이에요. 서로. 얘네들이 데이터가 입력되는 범위가 비슷해야 같아야 같이 합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파랗게 표시한 영역이 겹치는 영역이에요. 앞에서 설명할 때 중복 없이 합친다고 했기 때문에 2번, 3번 튜플이 중복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씩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집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중복이 안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교집합입니다. 동일한 튜플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연산으로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죠. 차수와 대응 속성의 도메인이 동일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똑같이 RS인데 이번에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만
결과로 나오고 있죠. 사실 뭐 교집합, 합집합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요거 제가 별표 친 이 문장, 그리고 요 관계 해석,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차집합. 사실 이것도 뭐, 그쵸? 일단 볼게요. 차집합은 대상 릴레이션에서 다른 릴레이션과 동일한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결과를 내주는 형식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릴레이션은 차수와 그 대응되는 속성의 도메인이 동일해야 된다 라고 써 있고요. 자, 그리고 차집합의 결과는 항상 대상 릴레이션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 릴레이션, 그러니까 뭐 빼기 뭐라고 하면 R 빼기 S라고 했을 때 요 R의 부분 집합이 된다 라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핵심이죠.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결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R의 나머지가 항상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상 릴레이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곱집합.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배우기는 했는데 까먹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어찌됐건 곱집합은 카티션 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순서상의 집합을 만드는 연산으로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근데 식이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두 릴레이션의 차수와 대응 속성의 도메인이 같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죠. 다 같아야 되는데 곱집합은 괜찮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문장 핵심입니다. 결과 릴레이션의 기수는 두 기수의 곱이고요. 차수는 합입니다. 기수는 곱, 차수는 합이에요. 요 앞글자를 보고 이걸 초성이라 그러죠. 초성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기수는 곱이고요. 차수는 합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걸로 묶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표를 보면 R과 S를 곱집합을 하고 있어요. 카티션 곱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한번 보죠. 결과 릴레이션의 차수, 차수는 열의 개수죠. 열차 비행기. 열의 개수는 이 두 열의 개수들의 합이다. 여기 세 개, 여기 두 개죠. 그러면 요거 더하면 결과는 다섯 개가 되겠네요. 열의 개수를 세보면 실제로 다섯 개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의 개수, 기수였죠. 기수는 행이에요, 행. 자, 이거는 뭐라고 했었죠? 곱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튜플의 개수 3개, 여기 튜플의 개수 2개 해서 3, 2, 6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튜플의 개수가 6개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린 이유는 문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면, 자, 순서상이에요. 일단은 이거와 이거,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요것과 이거, 이거. 그래서 결과가 요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놈과 또 이놈, 이놈. 순서쌍이에요. 이걸 순서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줄씩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실제로 이 문제는 차수와 기수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셀렉트입니다. 자, 요 셀렉트는 위에서 순수 관계 연산자죠. 일반 집합 연산자는 교차 곱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순수 관계 연산자를 볼 겁니다.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기호도 문제 나옵니다. 요거 시그마라고 하죠. 여기 시그마 써 있죠. 수평적 부분 집합을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평적 부분 집합은 그냥 행을 몇 개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보죠. 대여 횟수가 7보다 큰 튜플만 추출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시그마 대여 횟수 7. 이렇게 쓰게 되면은 대여 횟수가 7보다 큰 애들만 보여주세요. 요 릴레이션 R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릴레이션 R에서 대여 횟수가 7보다 큰 것만 체크를 해서 얘네들이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부분 집합은 이 얘네들 행들 중에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빼오기 때문에 수평적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평이 있으면 수직도 있겠죠?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파이를 쓰는데
수직적 부분 집합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세로로 자르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릴레이션 R에서 프로젝트 수평적으로 부분 집합을 구할 거예요. 회원 번호와 이름만 표시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표시를 하고 대여 횟수는 없어졌죠. 자, 이렇게 수평적, 수직적 부분 집합 구하는 방법을 같이 봤고요. 다음은 조인입니다. 이 조인이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 표현도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인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조인의 종류만 구분할 수 있어도 충분하실 거예요. 기호랑 자 일단은 조건에 맞는 튜플을 하나로 합쳐 릴레이션을 새로 생성하는 게 조인입니다. 합집합과는 좀 다르죠. 두 릴레이션의 공통 속성이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조인의 종류는 동일 자연 외부 세타 조인이 있는데 일단은 이 보타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요. 나비넥타이라는 뜻이죠.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지금 등호가 두 개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식이에요. 요 식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요 속성은 동일한 속성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R에 있는 어떤 속성, S에 있는 어떤 속성, 요 두 개의 속성을 기준으로 동일한 애들만 조인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표를 보고 판단을 해보면 R하고 S가 있는데 학번이 같은 것들끼리 뭉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요 학번이 같은 애들끼리 요렇게 한 줄이 그대로 들어가요. 요렇게 한 줄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동일 조인이라든지 요거를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학번이 충돌해요. 중복이 되죠. 요거를 없앤 게 자연 조인입니다. 자연 조인은 여기에 n이라고 쓰고 있죠. 보타의 다음에 n이 들어가는데 요 n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이라는 키워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연 조인은 동일 속성을 기준으로 똑같이 조인을 하는데 중복 속성이 제외됩니다. 여기선 동일 속성이 중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두 가지의 표를 조인을 했을 때 결과에 학번이 하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번이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 조인은 이렇게만 표기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조인 남았는데 외부 조인은 보타이 모양이 약간씩 달라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보타이가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외부 조인이면은 약간 이렇게 길어져요. 왼쪽은 이쪽이 약간 길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진 않아요. 문제를 낼 때 그러니까 외부 조인의 종류만 서로 구분하고 결과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식이 문제가 아니라요. 아시겠죠? 외부 조인의 특징은 조건에 맞지 않는 튜플도 결과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완전 외부 조인이에요. 둘 다 조인을 해보는 건데 RS 두 가지를 봤을 때 RS 각각의 일치하는 학번을 볼게요. 학번을 항상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지금은 예시를 얘와 얘는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222번은 SN은 없어요. 그래서 222번 데이터가 쭉 써 있고요. 없는 부분을 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33번은 SN은 있는데 RN은 없죠. 그래서 있는 부분은 채우고 없는 부분은 널 값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외부와 오른쪽 외부도 나와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예요. 왼쪽 외부 조인은 일단은 왼쪽에 있는 애를 다 나타내요. 그러면 오른쪽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애가 다 나타나겠죠. 여기서 나머지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죠. 나머지들은 일치하는 것만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만 여기서는 60과 90이죠. 그래서 60과 90이 적혀 있고요. 여기서는 70과 85이기 때문에 70과 85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일치하지 않고요. 얘도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널값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완전과 왼쪽, 오른쪽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타 조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등호 외의 조건식을 기준으로 조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학번은 학번 이런 식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했었었는데 조인을 등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학이 70 이상인 뭐 이런 식으로 등호 말고 부등호 등을 사용해서 조건식을 잡을 때 세타 조인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독특한 게 많이 나오는데 얘도 독특해요. 마지막으로 디비전입니다. 얘 나누기를 쓰는데요. 나누기가 조금 이상해요. 대상 릴레이션에서 다른 릴레이션의 속성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튜플 중에 다른 릴레이션의 속성과 일치하는 속성을 제거한 릴레이션을 생성하는 연산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R 나누기 S죠. 자, 그러면 일단은 S에 해당하는 거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S와 동일한 속성은 출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름이 출력될 거예요. 이름. 그 중에 성별 속성이 남인 것만 출력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김호성과 고경택이 출력된 거죠. 자,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편합니다.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은 잘라내고 필드명, 속성명 적어놓고 그 밑에 조건에 해당하는 걸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쿼리에 최적화 규칙 나와 있는데요. 일단 쿼리 최적화 기준은 절대적인 게 없다고 써 있어요. 데이터 모델하고 비슷하죠. 사용자의 경험을 통한 일반적인 최적화 규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데이터 모델은 좀 어렵다 정도고요. 쿼리 최적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개념이에요.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 정도만 있어요. 생각보다 짧죠? 데이터 모델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거 측정할 때 그 한 두 페이지 넘어갔었는데, 그쵸? 자, 여기서 쿼리 최적화의 일반적인 규칙을 보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제거되는 부분부터 추출 연산, 이 부분 수직적 부분 집합이었죠? 다음에 튜플을 제거하는 선택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수평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인 연산은 성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급적 마지막에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보면은 보통 이제 표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데이터가 쭉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쭉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추출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나는 A와 C, D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부분을 다 없앨 수 있어요. 이 부분 없애고 이 부분을 다 없앨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없앰으로써 날아가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택 연산을 하게 되면 특정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A, C, D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만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아니게 되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인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게 되면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일반적인 규칙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대한 일찍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가급적 일찍, 그 다음에 가급적 마지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